제가 지난번에 변속 레버가 약간 명확하게 변속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걸치는 듯한 변속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어 박스 자체에서 변속이 안 되거나 어떤 트러블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 레버 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건데. 이번에 이 내부의 스프링 구조를 좀 변경을 하고 또 개선을 살짝 했기 때문에 그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변속이 어느 정도 될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레버를 사용해 보니까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 회전용 변속 레버에 비해서는 확실히 효율성이 좋고 한데 기존에 판매되는 그 썸시프트에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썸시프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버튼식이요.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뭔가 좀 확실히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또 영상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어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기어인데요. 1단부터 5단까지 저속을 부동하는 그런 기어 한 쌍입니다. 이 기어가 1단부터 5단까지니까 언덕 같은 그런 뭐가 페달에 강한 토크가 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기어다 보니까 평기어가 실제 사용해 보니까 언덕으로 올라갈 때이 페달 발에 어떤 기계적인 진동이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이번에 헬리컬 기어라는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기어가 헬리컬 기어라고 하는데 기존 기어는 이렇게 평기어는 이빨이 일자로 보이죠. 근데 약간 사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어가 실제 이걸 자전거에 장착해서 주행을 해보니까 평기어여서 좀 뭔가 부드럽게 회전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컬 기어는 평기어보다 내구성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단부터 5단까지 이제 언덕 같은 것을 올라가려면 이제 강한 토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헬리컬 기어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언덕이 심한 그런 곳을 어필하다 보니까 체인이 막 이탈을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판매되는 그 스프라켓을 쓰다 보니까 이빨이 약간 이렇게 낮은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체인이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알루미늄으로다가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스프라켓보다 이제 이빨이 좀더 이렇게 높게 솟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산속에서 이렇게 언덕 같은 데막 주행을 하다 보니까 체인 이탈 현상 같은 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